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자색 배추전이랍니다. 너무 맛있겠죠? 밀가루 반죽에다가요, 총총총 썬 마늘을 넣고 일단 섞어주세요. 이게 마늘이 조금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알갱이처럼 좋은 그쵸? 다 간 것 같지는 않죠? 예.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씹는 맛을 돋구기 위해서 저렇게 썰어서 반죽에다 섞으시더라고요. 다른 재료는 거의 넣지 않고 소금간만 아주 약간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와, 정말 부칠 때, 이야. 자자자자자. 네. 오, 이 소리죠. 이거거든요. 아우. 색깔 보세요. 색깔 이쁘죠? 누가 전이라고 그래? 저 작품이지. 이야. 자, 이렇게 해서 땅끝 마을에 피어난 보랏빛 배추 한 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겉절이 비비면서 제가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한 상 차림이 안 봐도 비디오처럼 얼마나 맛있을지 딱 예. 보여요. 예. 아니 근데 어머니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정말 색깔 이쁘죠. 네. 사실 지금이 딱 배추전이 가장 맛있을 때잖아요. 때. 예. 배추를 딱 해가지고 조금 저장해 놓으면 단맛이 쫙쫙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그 맛에다가 이 배추전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드셨어요. 아삭아삭 소리가 네, 나요. 아니 프라이팬에 구우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쫙쫙 찢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쫙쫙 찢어서. 너무 맛있어요. 와. 사람의 별미. 그러네요. 요거. 와. 진짜 맛있네. 와. 예를 해도.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씹히는 아삭함 있고 달달하고 그때서 그 배추 그 부침 그 반죽이 딱 느끼는 고소한 맛도 있고 와 최고입니다. 시원한 배추에다가 마늘에다가 밀가루를 덮었으니까 네. 요게 정말 끝내주는 맛이었어요.